야, 여길 놓칠 뻔했네요. 저기 우뚝 솟은 봉우리가 보이네요. 이것이 유서 깊은 부자 동네 평창동만의 포스, 위험이 아닐까 싶네요. 정몽준, 윤여정, 서태지, 윤종신, 배용준, 이선균, 그들이 사는 세상, 여기 평창동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럴 수밖에요. 안방 드라마 단골 손님이었으니까요. 출연작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세기도 힘들 정도네요. 솔직히요, 처음엔 그저 좁은 골목, 오래된 동네겠지 했습니다. 워낙 연식이 있는데다 서울, 그것도 복잡한 종로잖아요. 헌데 웬걸? 보세요. 길이 무슨 땡크가 지나가도 될 정도입니다. 집들도 상당히 고급지고요. 확실히 집 바깥에 차들이 많이 덜 나와 있죠. 없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어 보이는데요. 집들이 커서 그런가? 아, 자세히 보니 대부분 집마다 벙커 주차장을 들였네요. 차 쏙 집어넣고 저기서 바로 내부로 올라가는 구조. 그렇다면 누가 사는지 얼굴조차 안 보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대형 단독, 벙커 주차장의 정석, 사생활 보호. 이 정도는 돼야죠. 잠깐 스톱! 이것 좀 보세요. 막힌 도로. 아, 요거 좋네요. 들어갈 때부터 미리 예상하고 가라 그 뜻이군요. 요런 작은 센스, 요런 게 동네 인상을 확 바꿔놓죠. 그나저나 집들이 모두 대궐 크기네요. 똑같은 담장이 한 집이라고 보면 하나같이 상당한 크기인데요. 여지껏 봐왔던 그 어떤 동네보다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집만 크나요? 동네 자체도 빅사이즈. 끝에서 끝까지 무려 2km. 직선으로 그냥 걸어만 가도 30분씩이나 걸리네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침 뒤쪽으로 연결된 북한산 자락 등산로도 있겠다. 동네 살살 구경하며 트레킹하는 분들 은근히 눈에 띄더군요. 저 인도 좀 보세요. 야트막한 게 꽤 독특하죠. 차도 사람도 같이 올라타라 그 뜻인데요. 덕분에 길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사람이야 보호가 덜 되겠지만 이 동네 집들의 특징이라 하면 역시 우뚝우뚝 솟은 커다란 담장이겠죠. 벙커 주차장과 함께 프라이버시, 사생활 완벽 보호. 아, 잠깐, 요런 분위기 어디서 봤더라? 저 아래 위례 판교 운중동. 하지만 누가 봐도 원조는 여기겠죠. 아니, 필지 사이즈부터가 어나더 레벨인데. 암튼 옆집에서 뭘 하던지 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구조. 나는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해 라는 분들, 또는 집순이 집돌이 분들께 이 동네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 자체. 같은 이유로 앞서 말한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는 듯도 싶네요. 이렇게 돌면, 아, 요렇게 항상 활주로 같은 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좁은 길도 있긴 있습니다. 또 산기슭 따라 경사가 심한 곳도 물론 많고요. 큰 눈이 왔을 땐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여긴 왠지 모르게 알아서 미리 제설차가 돌아다닐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이것이 유서 깊은 부자 동네 평창동만의 포스, 위험이 아닐까 싶네요. 아,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이 마을의 탄생 비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68년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이 일대로 침범한 뒤 청와대 뒤쪽으로 민가를 조성해야 안전하다 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네요. 민가가 들어오면 안전하다. 그럼 거기 사는 민가는 어쩌라고? 어디까지나 재미로 듣는 썰이었습니다. 거진 꼭대기 쪽에 올라왔는데요. 분위기는 뭐 대동소이하죠. 간혹 빈 땅도 보이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요. 구석구석 집들은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동네가 보는 맛이 있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완전 올드한 형태의 낡은 주택부터 갤러리 뺨치는 화려한 대저택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형 단독들의 전시장격인데요. 아, 전시장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일산 마두 정발산. 하지만 살짝 거기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일산에 비해 아쉬운 건 담장들이 워낙 높아 집 본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뭐 어쩌겠어요. 북한산이 바로 뒤인데. 자, 이제 분위기 파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진짜 동네 모습 구석구석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깔딱고개 보현봉 쪽으로, 그러니까 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큰 길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이야, 계단이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저 위쪽엔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동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높은 담장에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는 상당히 고즈넉하고 아주 조용한데요. 자, 저쪽에 보시면은 서울 전경이 아주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마을의 가장 최상단부 근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길 따라 산도 이렇게 아늑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아래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계단이 많은 것도 이 동네 특징이죠. 동네를 보면 보통 이렇게 담장을 높이 올려서 마당이 있긴 있지만 개방해 놓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가운데에는 이렇게 드문드문 작지만 놀이터, 공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네요. 전기차 같은데요. 아, 이쪽은 저기 우뚝 솟은 봉우리가 보이네요. 네. 아주 근사합니다. 여기 또 마을버스 정장이 있고요. 아, 요 내리막길로 전경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동네. 야, 여기는 이 기둥이 전체가 다 한 채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도니까, 아하, 참 재밌네요. 와, 여기는 엄청 큰 집인데 공사를 이렇게 하다 방치해 놨습니다. 이쪽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이 위쪽에는 단독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빌라들이 좀 많죠. 그리고 요 언덕 넘어서 큰 길로는 이제 청와대, 이제 경복궁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후창소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귀여운 쉼터인데요. 아, 보시는 것처럼 미술 작품이 아주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 마을 특징이 이렇게 갤러리나 미술 작품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마을의 볼거리죠. 아이고야, 이쪽은 경사도 높지만 차들도 상당히 서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길 놓칠 뻔했네요. 이따 팔각정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아래쪽도 또 공사 중이네요. 그래도 팔각정은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 등 뒤로 우리 마을이 이어져 있고요.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이 진입로 중 한 곳입니다. 다양한 옛날 건물에 여러 가지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화정박물관이고요. 이쪽으로 길 따라가면 국민대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세검정초등학교가 나오죠. 우리 마을은 요 길 따라 언덕 쪽으로 요 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팔각정에 올라왔습니다. 아, 좋네요. 잘 보이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올라오니까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바꿔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 둥지 모양,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 거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입지입니다. 보세요. 위로는 북한산 보현봉, 아래로는 수방사가 위치한 구진봉, 그 사이에 자리한 게 바로 평창동이죠. 또 모든 자리 남향에 좁다란 홍제천, 정면에 안산까지 풍수적으로도 거의 흠잡을 게 없죠. 그래서일까요? 근처에 다양한 사찰과 미술관은 물론 서울예고, 상명대까지 명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종합병원은 모두 동, 서, 남쪽으로 차 타고 조금 나가야 된다는 게 함정. 교통은 어떨까요? 앞쪽으로 평창문화로, 그 너머 내부순환로가 있습니다만 역시 출퇴근 정체는 피할 수가 없겠죠. 왜냐? 여긴 서울 종로구니까. 근처에 지하철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없고요. 대신 개발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강북횡단선. 이것만 뚫리면 평창동역은 기정사실인데요. 문제는 2020년 이후로 진척이 전혀 없다는 것.
모쪼록 조속한 추진 기원합니다. 평창동입니다. 저 어렸을 때 TV 연속극에서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그땐 우리나라 부자들 다 저기 모여 사는 줄만 알았죠.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세월은 흘러흘러 수도권 단독 전원의 선택지가 무수히 확장된 지금, 더불어 신도시의 세련된 전원마을들이 곳곳에 포진된 2022년 현재, 비록 초행길이었지만 역시는 역시 평창동은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껴버렸네요. 직접 한번 꼭 와보세요. 이 마을 감히 우리나라 단독 입지의 롤모델이라 부를만 합니다. 또 기왕 오셨으면 차에서 내려 살짝만 걸어보시고요. 왜 부자들이 여길 원하는지, 왜 셀럽들이 여기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지 조금만 돌아도 느낌 팍 오실 겁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